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한예수회가 이제 정착을 예. 하게 되는 거죠. 일본에요? 일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거기에 기존으로 불교가 있잖아요. 불교가 있고 또 이제 자기들의 그 신사 그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슷한 거죠. 그걸 이제 계속 그런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는 불교 쪽에 좀 강한 사람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양쪽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고 오다 노부나는 이제 예수회다 말이죠. 천주교 예수회. 근데 이제 폐해버리니까 오다 노부나는 이제 그 저기 폐하면서 이게 여기 오서 소수행장이라는 사람이 그 오다 노부나의 바로 밑에 직속적이라요. 그들은 물 건너가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강 건너가 살아라. 이게 물 건너가 이제 산다고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청나라를 간다면서 이제 우리나라 들어 길비키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살기도. 그래서 임진 전쟁 때 이렇게 그 저기를 하고 오는 그 뭡니까 그 이렇게 막 동그랗게 이렇게 하죠. 이게 잘 십자가예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아, 네, 그 네. 십자가, 그래서 제2의 십자군 아, 전쟁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 말씀하셨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143년 만에, 그때 임진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지금까지 143년 만에, 그때 이제 예수회가 들어왔는데, 지금 교황이 예수회 소속이잖아요. 응? 예수회 소속. 근데 이 교황이 그때 이 한국을 못 먹은 거죠. 이번에 대한민국 심장 부패시대 때는 그때그때 나온 계절 음식을 올리면서 예를 갖춘 것뿐이요. 예, 그, 왜그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맛보게 할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있었어요? 부모님 때문에 있었던 거지. 부모님한테 먼저 올린다는 거죠. 감사 예를 표현. 이게 이제 예야. 우리는 동방의 예주고, 예를 중시했던 문화단 말이죠. 그래서 차례. 달에 이렇게 해왔던 건데, 이런 문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면, 어떻게 없어졌느냐. 그게 우상신을 숭배한다는 걸로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우상신이다, 그렇게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 없어져 가고, 심지어는 요즘 세대들은 제사에 대한 그런 의미를 아예 없어져 버리고, 시집갈 때부터 그런 걸 따지기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우리의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동방예의주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삿날 때 많이 와요.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잎 하나 써놓고 돈한 5만 원 내놓고 그냥 축원하면 해주고 가버려.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생명에 대한 그런 그 정체성 또 생명에 대한 어떤 진실성 이런 것들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희석돼 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만든 그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 가르침은 조상을 숭배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도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절을 안 해. 요즘에 지금 깜짝 놀 그 말씀 아시니까 깜짝 놀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단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절에 다니는 신도님이 돌아가셨어. 당연히 돌아가셨는데 연락은 와요. 돌아가셨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염불을 할 준비를 딱 하고 가잖아요. 염불하러 가면 나 같으면은 우리 어머니가 절에 평생 다니셨다가 돌아가셨으니 지금 아이고 어서 염불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막아요. 잠깐 기다려 보시라. 형님 누구 다 불러. 그러면 종교 전쟁이 있나 거기서 일단. 형님은 어디 누구 동생은 어디 뭐해? 된다 안 된다 지금들끼리 하는 거야. 그럼 우리 가갖고 염불해 주고 가. 기다리면 돼. 그 사람이 기다려야 돼. 1차적으로 종교전쟁이 끝나. 끝나갖고, 와서, 우리한테 와서 30분만 하고 가시오. 10분만 하고 가라고. 이렇게 이제 명을 해. 그러면 이제 30분 명을 하고 이제, 왜? 우리는 그 보살님에 대한 예의로 하는 거야. 하고 이제 나옵니다. 나오면은, 뭐라고, 그 중에 뭐, 형님이 뭐 이제 교회 다니자. 저희들은 교회식으로 하랍니다. 이러면 또 끝나고 못 가요. 제사 절에 예전에 돌아가면 제사 지냈지 49제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렇게 돼버리는 세상이 됐다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종교전쟁이 있나?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어떤 된 종자예요? 어떤 된 가르침이라는 소리예요. 종교라는 게.
또 저번에 내가 말씀을 했죠. 종교라는 말 자체는 예전에 안방과 건너편 사이에 마루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아니, 누구 좀 나와봐라. 그러면 마루에서 딱, 너뭐 이래라니 이래하니 고치고 이래라니 마루에서 가르침을 줬어요. 그래서 종교야. 종교라는 뜻이 뭐 거대한 게 아니에요. 어떤 데 가르침이고, 예전에 우리 이 저기 조상들이 교육을 할 때는 거의 마루에서 했어. 잠을 쫓기 위해서. 그래서 절대 따뜻한 방에서 안 했어요.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멍석을 마루에다 깔고 또 거기서 이렇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마루에서 가르침을 줬다 해서 종교라 마루종자. 아, 예,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또 가르칠 교자. 가르치교차 어떤 저 종자 네.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다하는 걸 가르치는 게 종교여야 되는데 그걸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 정말로 우상이 뭐냐? 그러면은 십자가는 뭐예요, 그게? 그건 인간도 아닌 걸 담으 쇠로 만들어 올려놓고 그게 더 우상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는 부모님 얼굴도 보이고 다 있잖아요. 도대체 그걸 거부하는 종교가 진짜 한마디로만 저종교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한국에서 종교 전쟁이 있나?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마찬가지라. 그럼 음식을처럼 그이 냄새만 맡아도 식욕이 도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영혼이 있지 않겠어요? 마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게. 그러면 그걸 딱 차려서 놔드리면서 정성껏 그냥 어머니 오늘은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안타깝게 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다 차리지 못했습니다. 정성껏 드시고 기분 좋게 저기 하셨으면 좋겠다는 정성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예예요. 예, 그게 차례라. 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성격이지. 근데 이 욕구라는 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구라는 자체가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존재 가치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전승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존재 가치. 그럼 내가 존재 가치니까 내 존재 가치 그걸 쉽게 종족을 쉽게 얘기하면 이제 유지시키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부모가 누구든지 나이 안 드는 사람한테 나이를 든단 말이에요. 나이를 들면은 부모가 어째요? 자식으로부터 시봉을 받아야 돼. 자식으로. 왜 시봉을 받느냐? 도움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 자식들이 그래도 엄마 뭐 도와주면 확 도와줘. 아빠 이거 도와주지. 애부 도와주라면 미안하다고 돈 줘야지. 뭐 복잡하잖아요. 집안 사이에서는 시봉을 받기에 두 번째 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부모님이 자식을 키울 때 자식에 대한 것은 조건이 없는 내리사랑이에요. 자식이 아프면 내가 뭐 그걸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그냥 무시 좋다 하면 그냥 갖다 사온 거라도 잡여 먹이잖아요. 여기다 보니까 자식이라는데 이렇게 뭐랄까 콩깍지가 씌어버리니까 이게 좋은 행위인지 나쁜 행위인지 구분이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뭐, 나도 모르는 순간에 20년 키웠어요. 20년 동안 오직 내 새끼만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죄를 어떻게 지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새끼를 위해서 내 뭐, 한 거니까 그냥 그게 매몰돼 버려가지고 몰라. 그렇기 때문에 보응제사를 받들어야 되는데 왜 보응제사를 받들어야 되느냐?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건널제자예요. 건널제, 베풀제자예요. 그래서 제사 때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함께하고 음식을 다 골고루 나눠 먹고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한테 음식을 다 나눠줬어요. 옛날에는 제사 음식이라 떡이라 다 나눠. 그러므로 인해서 아 누구 집에 제사인데 아이고 그뭐 좋은데 극락 가라 가야 천당 가라 해야 되고 떡이라 다 얻어먹은 사람이 염이 주는 것이지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 보응제사야. 제사를 받들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베풀어라.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가 지었던 무거운 죄들이 편해지고 또 누군가는 생각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축원을 해줄 수가 있다. 혼자서 축원 아무리 잘해보는 소용이 있습니까? 가족이 전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고 더 나가서 동네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고 더 나가서 나라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고 이래야지
이하도 월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 거죠.